제품 사회를 맡은 당대학교 라이언입니다. 그 DB 하면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그 세계 나라에서 엔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미국은 물론 이제 오라클이나 SQL 서버나 이제 수많은 DB 엔진들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이 두 번째 나라로 알고 있고 지금 뭐그 김명준 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DBMS 제품들이 유일하게 그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한국 시장 규모만 10조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 국내 인더스트리 규모가 제가 알기로 한 6조,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15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DB 산업 시장 10조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규모라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른 나라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볼 때는 SAP 하나를 만든 독일이 아닐까 뭐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뭐 이제 DB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특히 이제 배영 교수님이 만드신 그 제품들을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미스터 RT 뭐 그리고 오늘 구홍석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코레드 거기서 지오라는 그 버전이 아마 지오매니아 밀레니엄 서버가 된것 같은데 저희 연구실도 이제 지오매니아 밀레니엄 서버하고 알트베이스 가지고서 분산 DB 만드는 과제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그 고맙게 느꼈던 좋은 제품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연사로 그 정말 많은 족적을 남기셨습니다. 코레드 지오, 뭐 알트베이스, 지오매니아 이런 그 여러 가지 제품 개발에 아주 혁혁한 기여를 하셨던 인하대 배영 교수님 그리고 그 팀에서 아주 또 주요한 역할을 해주셨던 구홍석 교수님이 이 코레드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해주겠습니다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